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봄이 오고 있어요. 봄에 트렌치나 맥코트 펄럭이는 건 우아한 감성을 준다면 숏 자켓들은 좀 더 남성미 하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우스코프의 숏 자켓들로 미리 보는 봄 코디 스타일링을 한번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15% 할인에 추가 5% 할인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린 스타일링을 그냥 코트 안에 이너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제 추천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제일 먼저 셀렉한 자켓은 웨스턴 Savage 자켓. Savage. 웨스턴 룩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카우보이와 개척자들의 의복을 딴 건데요. 그래서 뭔가 남성미, 야성미가 느껴지는 매력이 있죠. 이야.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칫 잘못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웨스턴 자켓인데 좀 미니멀하게 풀어서 부담스럽지 않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품은 여유롭되 총장은 짧게 트렌디한 실루엣이에요. 가슴 라인부터 카라까지 비건 레더를 활용해줘서 그 야성미 조금 부분적으로 느껴지고 밑에는 트윌 코튼을 사용해줘서 전체 레더였을 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걸 잘 균형을 맞춰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웨스턴 무드를 주는 이 절개 디테일이 둥글게 들어가서 좀 빡센 느낌이 덜한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포켓이 있고 얇은 아우터지만 이너 포켓까지 있어서 사장님! 얇아도 있을 건 있어야죠. 체형에 따라 옷핏은 다르겠지만 좀 루즈하게 밑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쪽 똑딱이 버튼으로 채우시면 좀 더 타이트하게 연출하실 수 있더라고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브라운, 블랙이 진행되는데 블랙이 좀 더 무난하시다 생각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웨스턴이라면 브라운 가야지. 색감 자체가 정말 맛있는 초콜릿 컬러. 이런 무드의 자켓은 물론 슬림하신 분들에게도 어울리지만 좀 단단한 그런 체형에도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체형별 착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구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켓 코디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제일 무난한 건 올블랙으로 입으셔서 그 섹시함을 어필하는 거겠지만 저는 이너와 슈즈를 좀 브라운으로 가주셔서 좀 더 컬러적인 활용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블랙보다는 브라운 코디가 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서 브라운 코디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중청, 연청 둘 다 이뻐요. 하지만 이때 연청을 활용할 경우 좀 더 시원해 보이는 맛이 있다. 그래서 초봄에는 뭔가 진청, 중청 있다가 연청으로 이제 점점 가는 거지. 그리고 이너 티셔츠도 웨스턴 무드 조금 나게 좀 느리끼리싼 컬러로 추천드릴게요. 너무 쨍 화이트 말고. 네, 입으셔도 되긴 해요. 좀 더 도전적이신 분들에게는 부츠컷 데님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웨스턴 부츠컷 합쳐놓으면은 이하! 그리고 활용도가 좋은 게 웨스턴 맛이 엄청 강한 편은 아니어서 좀 더 이지하고 캐주얼한 무드 연출도 가능하시니까요. 너무 부담스럽다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하! 자, 다음 제품은 캐리오버 제품인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제품이에요. 코듀로이 자켓. 이 제품도 일단 이전 제품과 비슷하게 살짝의 웨스턴 향기가 나. 그냥 트러커 자켓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 웨스턴 향이 어디서 나냐? 가슴 등판 절개 라인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사선으로 들어가줘서 그 향이 나는 거예요. 이하! 코듀로이 자켓이지만 이 디테일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맛이 있더라고요. 코듀로이 원단감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고 살짝의 윤기가 흘러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컬러웨이도 한몫을 해요. 이 컬러웨이 블랙도 있지만 저는 이 브라운 컬러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컬러감인 거 알지만 이하! 하려면 하는 수 없어. 이 자켓은 코듀로이 원단감 때문에 살짝의 무게감은 느껴지지만 이 자켓 또한 양쪽 포켓, 이너 포켓 있습니다. 실루엣은 품은 여유롭되 총장은 짧아서 트렌디한 실루엣, 입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이 제품 또한 사이드에 버튼으로 줄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버튼을 조인 실루엣보다는 그냥 풀어 헤쳐서 편히 입는 스타일이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슬림한 체형의 모델과 이제 단단한 체형도 보여드립니다.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적으로, 원단감적으로 살짝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봄에 하나 딱 아우터 걸치는 건데 포인트 아우터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그냥 편하시게 블랙진을 활용하신 다음에 부츠 같은 거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면 살짝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스타일 연출이 되고요. 편안하게 가고 싶다 하신다면 누리끼리스가 뿌려진 그런 빈티지한 보런 데님과 매칭을 해주시면 웨스턴 맛이 조금 더 살아나요. 그리고 이 제품 또한 웨스턴 향이 그렇게 강하게 풍기는 제품은 아니라서 캐주얼하게도 코디 연출하실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자켓은 제가 입고 있는 바시티 자켓. 인기가 굉장히 많은 바시티 자켓. 아웃스코프의 바시티 자켓은 좀 묵직한 봄 아우터가 아닌 간절기용 가볍게 걸치기 좋은 바시티예요. 얇은 폴리 리사이클 원단으로 나와서 뭔가 가방에 쓸어놓고 다니기 좋다? 그래서 이 제품은 굉장히 얇은 편인데도 양쪽 포켓과 이너 포켓까지 있습니다. 기존 바시티 하면은 몸판과 팔이 컬러감이 대비되는 컬러감이 들어가서 조금 더 캐주얼하고 영한 느낌이 난다면 이 제품은 많이 덜어내고 밑단 부분 그리고 포켓에만 라이닝을 준 정도예요. 그래서 뭔가 너무 영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실루엣적으로 동일하게 좀 여유 있는 품의 짧은 기장감인데 앞서 보신 제품들보다 좀 더 총장감이 짧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호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용된 똑딱이 부자재가 굉장히 탄탄해서 느낌이 좋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봐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 바시티 자켓 하면 체형 보완이 좋을 텐데 이 제품은 체형 보완이 좋다라고 생각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얇기 때문에. 이 자켓 또한 체형별 사이즈 비교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옷이더라도 체형에 따라 옷의 풍기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자, 그래서 스타일링 연출은 가장 많이들 하고 계실 코디는 연청 바지에 흰 티셔츠 정도 입어주는 거일 텐데요. 기본 코디이지만 바시티 자켓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배합이 막 뚜렷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덜 부담스러운 바시티 자켓으로 추천드릴게요. 다음 코디는 후드 레이어링이에요. 바시티 자켓의 후드 레이어링 뭔가 약간 국룰 조합인데 영해 보이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드릴 코디는 좀 여유로운 실루엣의 크림이나 화이트 진에 스트라이프 티셔츠 같은 거 걸쳐주시고 이거 하나 툭 걸쳐주시면 뭔가 빠딱빠딱하지 않나요? 내 취향이야. 입만 벌리면 Stalkers. 아이 추워. 자, 마지막 제품은 발매 예정인 제품이에요. 제가 이미 추천을 했었던 제품인데 어더컬러랑 리뉴얼돼서 나와서 미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로렌지 하프니트. 작년 시즌과 가장 다른 점은 원사가 바뀌었다는 건데요. 기존 레이온 폴리에서 레이온 나일론으로 변경을 해주셔서 터치감은 시원함을 유지하되 좀 더 탄탄한 느낌. 그리고 기존에 2버튼이었던 게 3버튼으로 바뀌고 단작 부분이 조금 더 넓어졌어요. 단추도 폴리 단추에서 자개랑 소풀 단추로 변경이 됐으니까 골드하고 트렌디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아저씨 맛이 안 나. 보일랑 말랑한 마름모 디테일의 펀칭 디테일이 뭔가 클래식하면서도 캐주얼한 분위기를 내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줬던 것 같아요. 기존에 진행되었던 크림 컬러 외에 두 가지 컬러가 추가됐는데 블랙과 그린 컬러. 이 제품도 두 사이즈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단정한 느낌을 주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을 풍기는 이 반팔리트는 활용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벨티드 슬랙스에 깔끔하게 연출을 해주셔도 되고 살짝 우아한 감성을 주는 벨티드 데님에도 어울리고 그냥 데님에도 어울립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좋고 새 컬러, 그린 컬러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께 미리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아웃스코프의 스프링 자켓들로 코디를 보여드려봤는데요. 트렌디하되 디자인이 빡센 느낌은 아니라서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모든 코디들을 담아드린 건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좀 다양하게 입어주세요. 자, 그럼 뭐야? 추천을 했으니 받아가셔야죠. 웨스턴 세비지 자켓 한 분과 바시티 자켓 한 분 선물로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활용해주시길 바랄게요. 세비지. 자, 저는 또 이쁜 신상들과 코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맞는 거야? 이상한 거 가리키.